라스베이거스에서 파티를 취소했다고요? 아, 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왕작가 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워낙 친해서 이제 문자를 나누다가 이제 라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 형 뭐 시간도 안 맞고 이러고 있는데 페이커가 나온다고. 아, 페이커가. 페이커 때문에? 사실 오늘이 크리스마스거든요, 25일. 어. 맞아요. 네, 그냥 다 취소하고 네. 바로 나왔죠. 저 지금 너무 떨려서 왼쪽 못 보였어. 그 진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즈데스타 김희철입니다. 자, 먼저. 와.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이 게임하는 맞아, 분들한테는 맞아. 진짜로 리빙 레전드예요? 레전드 최고예요? 갓, 갓은 진짜 킹갓. 어, 김희철이가 저쪽을 못 봐. 아, 진짜. 진짜 이분은 제 최고예요. 어느 정도면 이제 그 개그맨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마치 국진이 형을 바라보듯이 와닿지 않아. 와닿지 않아.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전혀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국진영하면 와닿지가 않지. 계속 이제 한국 이후에 최고 연예인으로 뽑혔었어서. 근데 그러니까 한국 이후에 국진영도 이제 좀 나이가 드신 게 옛날 같으면 가만인데 이제 발끈하네. 옛날에 가만히 있었거든. 지금 언짢아져서. 요즘 그렇게 화가 많아지셨어요. 결혼 생활 해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그래. 너무 행복해서 안 바뀌었어. 잘하네. 페이커 선수가 그 손흥민 선수랑 또 BTS와 함께 한국을 알린 3대장으로도.